사람에게 보다 편리한 기술을 제공. 사람 본질의 가치를 더 높여. 인류로부터 사랑받는 기업이란 인본주의 비전을 필두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성신산업주식회사. 1990년 4월 경남 함안에서 보금자리를 펴고 철도 차량의 주행장치 부품 제작으로 시작된 성신산업. 성신, 봉사, 정직이라는 기본 창업 정신을 바탕으로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한 결과 현재 주행장치 일체는 물론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으로까지 성장, 발전해왔습니다.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창조, 도전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신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박대출입니다. 저희 성신산업주식회사는 자연을 먼저 생각하는 기업, 정직하여 믿음이 있는 기업, 항상 연구 노력하는 성실한 기업, 생산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기업이란 슬로건을 내세우며 아직까지도 그 열정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안전한 철도 차량을 제작하여 고객 만족 시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0년 4월 20일 성신산업 창업일에 1997년 고속화차용 보기 어셈블리를 최초로 개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철도청 토사 트레일러 완성차 개발에도 성공한 일은 훗날까지 되새겨질 만한 최고의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2001년 철도 차량 분야 ISO 9001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05년 서울 지하철 B2S 트랙 머신과 자갈 흡입차를 국내 최초 개발에 성공 등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기술 개발만이 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2007년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 개발을 지속한 결과 국가 교통 핵심 과제로 시작된 틸팅 차량의 주행장치 개발과 대륙 진출을 목표로 괴간 가변대차 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완수하였습니다. 2008년에는 플랜트 사업 분야의 일환으로 파워 보일러 및 압력용기용 ASME 스탬프 SNU 인증을 취득하여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대하였으며 2009년 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우수한 품질과 높은 기술력을 인정받아 코트라 보증 브랜드 업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최근에는 글로벌 시대에 걸맞게 롤링스탑 테크놀로지를 줄여 쓴 성신 RST로 상호 변경을 하였습니다. 성신 RST는 상품을 개발, 설계하는 부설 연구소, 제품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생산본부, 시장을 개척하고 영업을 추진하는 영업본부, 품질과 자금을 관리하고 고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리본부로 구성되어 고품질의 상품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ISO 14001과 유럽 품질 인정 규격인 TUV를 취득하였으며 고객 만족 실현과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품질 경영위원회를 구성, 과학적인 업무 체계 구축과 불량 요인 제거, 품질 실명제 실시 등의 품질 관리 방침을 통해 품질 경영의 지향점을 찾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으로 주행장치인 대차와 모터카, 객, 화차, 선로 점검차,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한 입환 기관차 등을 제작, 생산하는 철도 차량 사업을 비롯하여 특수 목적용 차량 및 제철 운송 설비, 압력 용기 등의 플랜트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각 분야에 맡은 바 노력의 결실이
지금의 성신 나레스티를 이뤄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을 증명이라도 하되 한국형 듀얼 모드 트레일러 수송 시스템을 개발, 완성 단계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듀얼 모드 트레일러 수송 시스템은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여 고안전 수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일관 수송 시스템을 말하며 이에 성신산업은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사회적으로는 환경 비용 및 교통 비용을 절약하는 데 기여함을 목표로 철도 물류 활성화를 위한 신개념 듀얼 모드 트레일러 수송 시스템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성신은 독일, 대만, 말레이시아, 일본 등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이름을 걸고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로의 대규모 입판기관차 수출을 성공적으로 끝냈으며 철도 차량의 동력차와 철도 보상장비 그리고 화물 수송용 차량 등을 생산하여 해외로 수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특히 성신 RST가 주도하고 있는 철도 분야 남북경제협력사업은 2003년부터 당시 철도청과 협력하여 북한 원산에서 화차 임가공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면서 남북 간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세계 속에 작지만 강한 국가를 만드는 기틀이 철도 통일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 열차가 대륙 횡단을 하는 그날까지 성신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철도 천행의 외길을 걸어온 성신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든든한 일꾼으로 글로벌 시대 초인류 기업으로 계속 질주할 것입니다. 인류로부터 사랑받는 기업 성신 RST.